이번 시간에는 리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 박사앱 실행하시고 원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정렬하고요. 중대 3구 기본 기술 20, 12번이 리버스입니다. 자, 내공이 흰공이고요. 이 상황에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리버스로 득점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일단 쳐보겠습니다. 오른쪽 3팁의 회전으로 이렇게 치는 거를 리버스라고 하는데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왼쪽을 맞췄기 때문에 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회전이 역회전입니다. 그리고 투 쿠션째부터 재회전이 되는 거죠. 오른쪽 회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투, 쓰리 맞고 득점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 맞고 득점돼도 상관없고 빨간 공 직접 맞아도 상관이 없죠. 이미 쓰리 쿠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옆돌리기를 치지 않냐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옆돌리기를 치려면 얇게 쳐야 되는데, 그랬을 때이 노란 공이 이렇게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옆돌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옆돌리기를 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스를 치는데요. 문제를 제시했는데, 회전을 오래 유지하려면, 즉, 첫 번째 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 쿠션에 도달했을 때 재회전이 살아 있으려면, 남아 있으려면 어떤 스트로크가 좋을까요? 힌트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옆돌리기는 키스가 있어요. 이건 말씀드렸고요. 2번 스쿼트를 고려해서 정확한 두께를 맞춰야 해요. 리버스는 첫 번째 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 쿠션째 재회전이 살아 있으려면 출발할 때 회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팁 이상의 회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심에서부터 많이 떨어진 곳을 치게 되죠. 그리고 회전을 많이 줄여다 보면 임팩트 순간에도 약간의 순간 속도가 빠른 순간 속도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스쿼트에 의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얇게 맞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를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두께가 맞도록 잘 쳐야 합니다.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리버스 칠때 초급자분들이 잘안 되는 게 두께는 잘 맞았는데 회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출발할 때 회전을 많이 주고 싶은데 세게 친다고 해서 회전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즉, 충분히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연습이 잘안돼 있다 보니까 세게만 쳐서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려고 하는데 당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세게 쳐도 회전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린 당점을 끝까지 보고 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세게 치기만 하면 실수할 위험성만 커져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회전력이지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당점을 쳐서 그리고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서 리버스라는 현상을 정확하게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게 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게 치려다가 당점 실수가 일어나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의 큐 스피드가 빨라야 해요. 첫 번째 쿠션에 역회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목적구인 노란 공에 왼쪽을 맞추기 때문에 역회전으로 두번 부딪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전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투 쿠션째 거의 회전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지 않도록 회전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느리게 쳐서는 되지 않고 임팩트 순간, 큐 끝이 흰 공에 닿는 그 순간에 순간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이것은 세게 치는 거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큐 스피드가 느리면서 전체적으로 힘이 셀 수가 있는데 그건 세게 치는 것이고 부드럽게 치면서도 큐 끝이
흰 공에 닿는 이 순간, 이 순간에만 순간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렇게 쳐야 회전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6번, 회전이 오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쿠션이 역회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출발할 때 오른쪽 회전이 두 번째 쿠션에 도착했을 때도 살아 있으려면 회전이 오랫도록 유지가 돼야 되는데, 회전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한 스트로크는 임팩트 순간에 순간 속도도 빨라야 되지만 치고 난 후에 큐 끝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이 깊이, 이 깊이도 깊을수록 내가 가진 회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고 난 후에 앞으로 내밀어주는,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회전을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여섯 가지를 모두 만족을 시켜야 비로소 이 리버스가 득점이 되거든요. 일단 두께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점에 실수가 없어서 회전이 많이 발생해야 하고, 그리고 스트로크가 정확해서 많이 발생된 회전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득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박자를 다 맞추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당구 박사가 제시한 배치에 두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적당히 두고 연습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이 배치를 리버스로 치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충분히 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리버스 아니면 안 되는 배치, 반드시 리버스로 쳐야만 하는 배치, 이런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야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당구 박사의 당구 제대로 연습하실 분들은 당구 박사에 빨리 사십시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 연습의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리버스 배치라면 한 성공 경험을 한 10번 정도? 10번 성공할 때까지 연습하고 다른 배치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다음 날이 됐든 또는 일주일 후가 됐든 다시 이 배치를 두고 연습을 해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몸이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일회성으로 연습이 되면 실전에서 그 배치를 다시 만났을 때 확실하게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배치를 만났을 때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반복 연습하시면 빠르게 실력 향상 할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